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권. 국민을 위해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김포시를 편입해야 한다는 것 역시도 정치쇼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국힘당 출신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장문까지 내면서 정치 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국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자당 소속 단체장이 정치쇼라고까지 비판했다는 거, 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모습 도저히 눈뜨고 못 봐주겠다는 것이지요. 유정복 시장뿐만 아니라 국힘당 5선 서병수 의원도 서울을 더 매각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병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천만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문제냐.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다. 하지만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냐?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을 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냐?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에게 안방은 내줘야 할 것 같으니 그나마 소신 발언이라도 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 뭐라도 총선 때까지 반전을 일으키기는 해야겠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딱 내뱉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발등 찍는 짓이지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 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조삼모사식의 눈 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난발로 이 국면 넘어갈 수 없다. 부실하게 설계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 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 100년 대계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잼버리 행사 하나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하는 무능 정권, 하물며 빈대 하나도 못 잡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권이 탐욕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 눈 속임하고 기만하는 거 이제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 속임인지 사기인지 오늘 아주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죠. 국힘당이 첫 번째로 영입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알고 보니 이 시대전환의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당원은 고작 61명밖에 안 된다는 황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2021년도 정당별 당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시대전환 당원 8,458명 중에 당비를 납부하는 인원은 61명으로 확인이 됐고 2020년 77명에서 그마저도 16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더 줄었다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이에 국힘당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이 된다면 당원의 0.7%만 당비를 납부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 당원 숫자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 높다. 당원 명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기 창당이 의심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훈은 2021년도 당비를 낸 당원이 그렇게 적을 리가 없다. 그렇게 적어본 적이 없다. 현재는 당원이 1만 명이 됐고 당비를 내는 분들이 수백 명을 넘어 1,000명에 가까울 것이다. 지난주에도 국민의힘과 합당한지 알고 입당한 분들이 당비를 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시인분들은
서로 누굴 탓할 처지는 아닌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었는데 이 윤석열이 시정연설을 할 때 유난히도 열심히 박수를 쳐던 조정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공천을 받기는 하겠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 뭐 국회에서 볼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총선 이후에 볼 일 없는 자들이 참 많은데 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자들이 적지가 않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회의장까지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제 빈자리는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갖춘 세 사람이 이어주길 염원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서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을 했다. 이제 국회에서 제 역할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을 했다. 이번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말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능글능글 눈치는 빨라서 공천 탈락할 것 같으니 알아서 빠져주는 클라스. 뭐 당연한 선택이지만 박병석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게 만든 1등 공신 아닙니까? 머지않은 시점에 본인이 저지른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 오실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조국 전 장관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질의응답이 오갔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그중에는 명백히 부당한 일도 있지 않았냐? 출마 안 하시냐라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이렇게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겠다. 우리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저희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말씀드린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이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희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아직 어떤 결론을 내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되묻자 조국 전 장관은 네 라고 답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당연히 명예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 무도한 윤석열 검찰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치가 떨릴 정도로 유린을 당했죠. 당연히 명예회복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기와 때인데 적절한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기에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검사 독재 정권이 아직 시퍼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시점보다는 정권이 좀 바뀌고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빈대 한 마리도 못 잡는 무능한 정권이 사람은 어찌도 그리 잘 잡는지 장경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다 못해 이제는 빈대 방역까지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천 대구에 이어 이미 10월에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3곳에서 24건의 빈대 방역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를 뿌리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는 이미 서울대 연구진이 2020년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빈대 방제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물질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는 거의 모든 빈대가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에 대해 2만 배에 달하는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살충제 원액에 담갔다 빼도 죽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빈대에겐 맹물 살충제를 뿌리라고 권고한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도 정부는 기존의 식약처가 허가한 살충제 목록이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지하철과 KTX 등에서도 빈대 관련 우려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빈대 채취에 대한 허위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프랑스도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과학 방역을 외치면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가 방역 예산을 깎고 맹물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후퇴하다 못해 빈대 방역조차 실패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피성 입장만 내지 마시고 하루빨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